4%입니다. 예, 지금 그 크게 얘기해서요. 정력은 훈련입니다. 이제 1m 68cm 선수 파란 팬티 1라운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전반전의 페이스를 사르고사 스윙 더블 벤치 스트레이트 후 쭉 뻗어봤습니다만 거리 미치지 못한 레프트가 주목입니다. 약점도 갖고 있으니까요. 라이트가 거치는 걸 보면은 잘 막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완투 박재는 들어오는 선수를 받아치다고 봅니다. 네, 길게 받았습니다. 네. 네. 위험 뜻이 완투를 뻗는 사라고 조심성 있게 운영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사라고사가 이제 펀치를 뻗고 네, 스트레이트 변화 있는 작전이 필요할 살짝 하반제 오른쪽 오른쪽 수목이 많이 나온 걸 볼하는 박찬영 선수 거리를 주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네요. 네. 자 네, 하나하나 이제 라이트가. 네 마치기 시작합니다. 사라고사가의 네. 알겠습니다. 전진 스텝을 밟아야 되겠죠. 아, 백스텝 요리조리 전 사라고사입니다. 네. 저에게는 카운터보다는 역시 전진 스텝 과감한 대슈 하고 있는 박찬영 완투. 거리가 미치지 않고 있어요. 네, 투! 그 사람. 드디어. 네. 네. 힙으로. 네. 날리다가 오른손이 나가야 되겠죠. 약간 네. 자라고사가 못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멈추면 돼요. 네, 네 그 새가 꺾였습니다. 아, 네. 자, 3라운드 격을 뿌렸던 자라고사입니다. 네. 아, 그걸 네. 허용하는 것보다는. 네. 것 같아요. 자, 변칙적으로 들어갔던 박찬영. 복부, 네, 훅을 받아치는 박찬영 선수입니다. 자, 위빙, 몸통을 많이 움직이는 박찬영 선수입니다. 왼손 후, 네, 옆구리 공격, 복부. 그나 미치지 못하는 박찬영 선수입니다. 아이씨. 선생님인데요. 네, 네. 계속 상대가 예작게 상당히 힘듭니다. 네. 신경 선수에서 양 옆구리를 전화합니다. 복부, 자, 손으로 몰았습니다. 겨드랑이 끊겠는데요. 네, 다시 오른손 짧게 끊어치는 거. 지금 멈추지 않습니까? 자, 양후 앞면. 네. 일단 우뚝 선 자세 완투. 허리 미치 못합니다. 사라고사의 앞면 드랑이를 공격했습니다. 트위트. 오른손 후. 네, 들어가고 있으니까. 네. 네, 스치는 드랑 공격. 다시 선수입니다. 3라운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전일 때 하나 들어가 오는 만큼 사라고사입니다. 박찬영. 네, 거리를 이렇게 잘 넘어갑니다. 네. 접해야 할 필요가 있을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네. 다시 완투. 일단 치고 앞으로 다가가는 쪽이 좋습니다. 뒤로 네. 물러나는 4초, 3초 이제 끌어올리기 직전. 네. 아직도 지금 박재현 선수의 몸은 그렇게 많이 풀려 있는 상태. 물러나는 쪽보다는 공격 반경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역시 들어오는 선수를 의지하고 있는 박찬영. 네. 네, 훅을 피하는 박찬영. 아 이번에도 오른쪽 훅이 다르기 까다로운 선수. 네. 완. 네, 이거 골프 팬들 안정한 모습입니다. 네, 안면이 좋았는데 네, 우뚝선 자세 선수를 공격 사라고사 다시 본격적으로 선수 발표 들어갑니다. 네, 박찬영 좋았다. 올려치기 우뚝선 자세 공격을 떨어졌습니다. 한번 일단 풍계에 걸립니다. 잘 몰고 갔습니다만 이번에는 다시 영위치 네, 완투 네, 네, 올려치기 오른손 후 그러나 타바리 위 사라고사 네 이번에 우 선수 네 안면 좋았습니다. 떨어지는 그런 의지가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네 그것도 조금 변화 있는 작전으로 나가야 할 것 같아요. 자, 아 이렇게 네. 가다가 안면을 정면 대결만 하기 때문에 네. 그런 거 오후에 걸렸습니다. 네. 슬쩍 걸렸던 박찬영 큰 것을 휘두르기 시작하는 사라고사입니다. 큰 펀치를 허용을 했던 박찬영 선수 네 박찬영 입니다. 네. 정나 너무 많이 알고 있으니까 네. 주면서 정면 대결을 펼치려고는 해요. 네. 정치가 탄력이 붙기 시작하는데 네. 박찬영 선수. 네. 그러니까요. 네. 조금 무리가 되죠. 네. 그런데 4라운드 네. 좀 불리했죠. 박찬영 선수는 올해부터나 고정되어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네. 들어가기가 좀 힘듭니다. 이 고무줄같이 탄력 있는 펀치를 구사하는 사라고사입니다. 네, 양옆 스트레이트 미치지 못합니다. 자, 변칙 스타일. 네, 크게 치고 들어가는 박찬영 좋았습니다. 양 옆으로 찍고 들어가는 박찬영. 네, 움츠렸던 사라고사. 한수이죠. 네. 지금, 더 네, 앞면 좋았습니다. 가까워, 네, 왼손 옆구리 앞면. 가까워져 있는 상태에서 공격을 확실하게 펼쳐야 되겠죠. 네. 완투. 다시 네. 앞면. 네, 큰 스텝으로. 네, 전진 스텝 밟고 있는 박찬영.
네. 예, 역시 정면을 지금. 네, 지금 공통적으로 다시 첫 크린치를 하고 있는 사람을 한 명 풀로 좋았습니다. 네, 박채민 엄청 좋았습니다. 네, 그러나 1-3에 크리스 브로가 아쉽습니다. 1-2는 좋았습니다만은 그러나 마무리 펀치 한명 좋았습니다. 단발. 네, 왼손 따블에 의한 오른손 훅 좋았습니다. 하는 박찬영. 네, 옆구리에 의한 안면 하나 약간 끝나갑니다. 이번 적중했는데요. 네. 역시 가깝게 있어야 됩니다. 네. 올려치기. 네, 짧게 끝냅니다. 네, 훅 펀치. 5라운드 20초 빠져나오는 사라고사. 다시 찍듯이 앞면 좋았습니다. 큰 것을 휘두릅니다만은 허리 위치부터 앞면 좋았습니다. 이번에 박찬영 5라운드에서는 아주 잘 싸우고 네, 있습니다.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원래 네. 붙어 있는 쪽이 좋습니다. 네. 접근전 짧은 펀치 교환. 우드까지 맞아 완투 펀치. 열세를 5라운드에서는 많이 했습니다. 들려는 데서 그 사라고서의 정타 표적이 되고 있거든요. 네. 치구 안으로 펀치가 깁니다. 그리고 네, 다리도 빠르지 않습니까? 네. 사라고서 훨씬 다리가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네. 5회전처럼 박 거리를 주면 안 되겠습니다. 접어들 듯. 네, 오른손 쭉 뻗으면서 가는. 무리하게 지금 내미는 경향이 있는데. 이 돌이깨기라고 네. 하는 게 있는데, 이 사라고사의 그 주먹은 마치도 그 고무의 말이죠. 이 돌멩이 따라서 휘둘리는 듯한 그런 인상인데, 거리 주면 안 되겠습니다. 한번 짧게 끊어집니다. 박찬영! 완전히 롯다이드. 다만, 롱레인지를 유지해서는 많이 흔들면서. 네, 정확도는 아쉽습니다만, 그러나 아주 잘 들어가고 있는 박찌김이 둔화됐습니다. 사라고사. 일종의 족쇄 작전이라고 볼 수 네. 있습니다. 계속 그런 식으로 가격을 해야 되겠죠. 네. 네, 다단 공격이 필요한 박찬영 선수입니다. 끝이 네, 다시 올려줍니다. 한번 좋았습니다. 네, 얼굴이 돌아가는 네, 나오지 말아야 돼요. 네, 나오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몰아붙여야 될 박찬영 안면 좋았습니다. 네, 턱을 많이 깨뜨리는 네. 박찬영. 그냥 들어가다 얻어맞는 박찬영. 관토브러의 턱을 얻어맞는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다시 찍듯이 짧기는 조심. 네, 사라고서도 박찬영 선수의 지금 약점을 네, 봤어요. 몸을 걸들 네, 공격 1변도입니다. 홈을 칩니다. 박찬영 선수도 돌아가 네, 다시 한번 얼굴을 부수는 박찬영 선수입니다. 네, 짧게 끊었습니다. 네, 턱을 넘으십니다. 네, 공격. 네, 들어가다가 다시 안면을 허용했습니다만 들어가지 않고 붙은 상태에서 박찬영 선수는 노려야 된다는 네, 압박하게 올려치면서 이등한 경기를 대동하시면서 네, 우열을 웅크린 자세로 들어갑니다. 그 점수를 따는 쪽이 네, 저 기세를 꺾어놔야 될 텐데요. 그걸 역이용해야 할 네. 필요가 있습니다. 점을 주면서 동시에 그걸 노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조그만 것을 허용을 하더라도 큰 것을 당탈 매기면 네. 좋은데요. 자, 한쪽으로 한쪽으로 허용합니다. 턱에 좋아 원룸 스테이트가 턱에 창렬이 됐었습니다. 왼손 훅, 이번엔 몸통. 네, 스테이트, 훅 좋았습니다. 네, 다단 공격. 올려치기 빗나가는 순간 그 틈을 노리는 박찬영. 다시 깍듯이 안면 좋았습니다. 무기가 나오는군요. 네, 라이트 올려치기 좋았습니다. 짧게 끊어지는 거죠. 한 방만 터진다고 하면은. 그래서, 다시. 일발을 던지고 있는 박찬영. 큰 것을 허용을 합니다. 다시 왼손 깊어집니다. 박찬영 수세에 걸립니다. 큰 것 위기를 허용하면서 박찬영 자, 짧게 끊어지는 게 좋았습니다. 쇼크도 좋았습니다. 4번 맞는데 큰 것을 휘둘리는 박찬영 다시 앞면 옆구리 공격 올라가는 그 선수 공 작전을 네. 박찬영 선수의 열전 네. 확실한 득점을 했다 하면은 네. 바로 사라고서의 광경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일진 안면 좋았습니다. 짧게 스매치를 도전하는 박찬영과의 12라운드 경기입니다. 자 지금 8라운드 아주 짧게 네, 스매치가 좋았습니다. 네. 정글을 들어오는 사라고서 짧게 그런 작전을 결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완투 스트리트 치면서 들어오는 사라고서 네. 받아치는 박찬영 선수입니다. 스트리트 끝납니다. 네. 스트리트 쭉 뻗는 가운데 쪽으로 풀어 들어가야 되겠는데요. 그렇죠. 네. 고통스러운 부분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접근전에서 많은 네. 체력 싸움이 되겠습니다. 네. 야, 좋았습니다. 아, 왼손이 지나갑니다. 스트레이트. 나가는 거리가 너무 미치지 않고 네. 있어요. 사라고서가 뒤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짧게 끌어주는 게 좋았습니다. 박찬영 아름다운 브레이크 좋았습니다. 연속 전부수로 찍는듯이 카운트로 보이는 네, 얼굴이 일그러져 있습니다. 네, 스트레이크 끝나가는 순간 네, 이번엔 후계 앞면에 접근됩니다. 짧게 더블 왼손 더블 왼손 훅 좋았습니다. 네, 접근전 시도하면서 전체를 날리는 박찬영. 경제 경력이 좋은 박찬영 다시 왼손 더블 올려붙이기 좋았습니다. 스트레이크 왼손 훅 네, 계속해서 도덕적으로 공격하는 랩돌 적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올려붙이는 박찬영 안면을 활용하면서 한 것을 노립니다. 자, 이번에 최종시험 경치입니다. 자, 노장 호른조산 바람 네. 아주 짧게 끊어지는 깨끗한 게 하나 네, 이번에도 좋아 이번 컬라운드에서 잘 싸우고 있습니다. 살아보세요 공격 네, 양손 붙잡고 안면을 착실하게 포인트를 땄거든요. 네. 자, 이 기세로 쭉 밀고 가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8라운드입니다. 초반 네, 올려붙이기. 박찬영 잘 피합니다. 자, 패는 순간 큰 호점을 발견했던 박찬영. 네, 스트레이트 안면 옆구리 가장 공격. 박찬영 선수 지금 그라운드에서도 잘 네, 아주 높은 직격으로 잘 운영해 나가고 있는 박찬영 선수입니다. 승리 없지 않은 듯 안면 공격이 정확해 얼굴이 깊게 물들었던 하라고사입니다. 뭔가 일단 그 챔피언에게 말이죠. 이 숨돌린 순간을 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역할이 네.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네. 있네요. 카운트블로 선수 교체됩니다. 안면 좋았습니다. 박찬영 무너지기 직전 있는 걸 다합니다만 많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하라고사 네, 찍듯이 좋았습니다. 박찬영 안면 공격이 좋았던 박찬영 하라고사입니다. 반투 스트레이트 치고 들어가는 박찬영 이번 옆구리 올려붙이기 네 앞바깥에 네 아 옆구리 목표에 걸리지 않습니다. 롯사이드에 등을 기댄 채 힘이 붙여서 공격하는 사라고사입니다. 박찬영 선수 네 백라운드의 훈련 양이 마를 듯 잘 싸워주고 있습니다. 안면이 일그러지는 사라고사 다시 좋았습니다. 다시 첫 공격이 좋았습니다. 밀어붙이는 거 들어봐서는 네. 나이트 작전을 잘 펼친 거예요. 네. 약간의 수험 상태에서 좋았습니다. 가늘지긴 공격이 적중됩니다. 다시 앞면 좋았습니다. 마우스피스가 떨어져나올 듯 사라고사 거기 휘청거렸던 사라고사 다시 찍듯이 끊어치는 점프로 좋았습니다. 끊어치는 자 휘청거렸던 사라고사입니다. 네 다시 한번 거기에 공격 적중 공격 바닥 공격 무너지기 직전에 사라고사 완전히 간신히 빠져나오는 사라고사입니다. 네, 휘청거리면서 사라고사 무너질 듯 무너질 듯 보기 얼마나 좋습니까? 그대로 네, 힘을 좀 더 내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쪽으로 옮겨갈 수 네. 있는데요. 앞면에 그 많은 준비가 되면은 챔피언 벨트는 박찬영 선수에게 돌아갈 듯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 네. 최소한 2라운드만 밀어붙여도 점수를 따도 자, 앞면에 아주 좋은 것을 집어넣는 박찬영 선수입니다. 네, 서류들 찍어 누르듯 공격합니다. 자, 에, 그라운드도 역시 그 우리가 생각하는 박찬영 라운드인데 지금 20라운드 말이죠. 잘 운영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네, 승리 좋았습니다. 안면 박찬영 선수의 스트레이트가 당연히 됐습니다. 올려붙이기 그러나 가발이 좋았습니다만 다시 안면 완투 다시 완투 네, 찌어누르는 박찬영 짧은 쪽 번지 좋았습니다. 겉모금 표정 살아보사 그렇습니다. 10라운드에도 몰아붙입니다. 어퍼컷 네, 이것이 좀 터졌었으면 좋겠는데요. 네, 다시 앞면 많이 흔들리는 살아보사 스텝의 움직임이 둔화되고 멈췄습니다만은 그러나 있는 힘을 다해서 마지막 한 힘을 다하는 살아보사 어퍼컷 특히 이 랩트보다는 라이트 쪽이 적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것이 힘 터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양 옆구리 높은 나오지 말아야 다시 안면 스트레이트 올려붙이기 좋았습니다. 짧게 긴적거리 공격 박찬영 큰타 다시 올려붙입니다. 사라고사 후기 빛나 자. 네 겨드랑이 네. 치면서 다시 올려붙인 아쉬운 박찬영 아, 낙지 않습니다. 이 경기는 12라운드 경기 안면 부수기 작전 다시 나오고 있는 박찬영 선수입니다. 네, 양 힘으로 안면
떨어지면 안 되겠어요. 네, 안 됩니다. 계속 네, 네. 짧게 끊어치는 순간 모습을 는 네. 치고 붙는 작전. 절대 빠져나오면 안 되겠어요. 네. 아, 좋았습니다. 카운트브로 설글. 넥스트. 자, 스트리트 앞면에. 아. 자, 이 거리를 주면 안 되겠으면 살아고사 합니다. 네, 안으로 파고드는 박. 그러한 상태에서 가격을 합니다. 좋은 카운트를 했습니다. 네, 이번에 카운트브로 좋았습니다. 박찬영 11라운드에서도 큰 것을 잘 지금 놓고 있습니다. 라운드 지나가는 사라고사. 반드시 적중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래, 들어오는 그 기세가 꺾였던 사라고사입니다. 11라운드 이제 중반 내고 있는 사라고사. 파고드는 박찬영 방어적인 공격을 하고 있는데요. 네. 예. 네. 세칸의 주문을 받아 뭔가 방심하지 말고 지종 일간 좋은 유리한 포인트를 따야 되겠습니다. 수많은 펀치 세례를 준 것 같은데요. 네. 거리 접근된 쌈다 끊쳤던 박찬영. 자, 거리를 또 네. 조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변칙적으로 완투를 뽑았던 사라고사. 네, 카운터로 서로들 치고받습니다. 네, 마우스 키스가 나올 듯 사라고사. 큰 것을 공격이 네, 잘 피합니다. 네, 안으로 파고듭니다. 일정한 거리입니다. 네, 이제 11라운드 30초. 네. 그렇습니다. 네, 이 박진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챔피언이 아니기 때문에 네,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의력치기가 좋았습니다. 아, 나가 주질 않는군요. 네. 네. 그 영향력이 대단합니다. 네, 여기서 아까 주심의 그에서 많이 볼 수 있듯이 조금 편파적인 데도 없잖아 있긴 있으니까요. 네. 네, 12라운드 들어와가지고 먼저 선제 공격으로 나오고 있는 다니엘 사라고사. 롭사이드에서 탄력 네. 네. 뭐 일발 타격으로 무너질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허용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네, 장면 좋았습니다. 박찬영. 네, 있는 힘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박찬영. 많은 관중들 분수령이에요. 네, 그 라운드에서 누가 먼저 많은 펀치를 날립니다. 아, 지금 오히려 사라고사가 있는 힘을 다합니다. 아, 박찬영 선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잘 싸워줬던 박찬영 있습니다. 네, 라스트 라운드 58초, 57초 얼마 안 남았습니다.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손이 네. 많이 나와야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한 방에도 더 많이 때려야 되겠습니다. 반면 내 공격이 좋았습니다. 올려붙이기 그러나 빗나가는 10초 시간을 지쳤다는 뜻입니다. 네. 다시 한번 좋았습니다. 네, 올려붙이기 좋았습니다. 네, 안정입니다. 네, 신호입니다. 안면 안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7초 시간 꽁 올리기 직전 꽁 올렸습니다. 네.